그냥 손만 대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네, 전과자에도 출연한 극과 이화여대 간판학과들 중 하나라고도 불리죠. 도예과 학생분들 오늘 모시고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촬영날 기준으로 저번 달에 전과자 이화여대 편이 큰 관심을 받았었는데요. 다들 어떻게 보셨을까요? 조금 더 재미있는 상황들이 실기시대에서 더 많이 벌어지는데 그런 것들이 다 담기지 않아서 조금 아쉬운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처음으로 몰래를 찾아와서는 기물이 되게 울렁울렁하고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말리려고 토치나 열풍기 같은 걸로 강한 열로 순식간에 말리는데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그렇게 하셨거든요. 엄청난 불쇼를 보여주셨는데 그거를 방송에는 안 담겨가지고 나왔다면 좋았을 텐데. 다음으로 드라마 알고 있지만에서 이야기가 일부 나오는 것 알고 계신가요? 드라마 속에서 보면 개인 작업실이 따로 있기도 하고 아니면 학교에서 자주 야작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현실을 잘 반영한 것 같나요? 사실 어제도 밤을 아이고 연장해서 3일 동안 야작한 친구도 있고 개인 공간은 없어요. 저희는 공용실 비실이 더 많아서.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전과자 이화여대 편에서도 나왔지만 다른 도예과 브이로그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던 장면이 그릇을 뒤집어서 이렇게 확인하는 것이었는데요. 전공병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릇이 많이 있는 장소를 가면 항상 그렇게 그릇을 뒤집어서 확인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보기로 한번 느껴보고 그 다음 뒤집어보는 편인 것 같아요. 그렇게 만지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플라스틱은 되게 네. 만졌을 때 단단한 느낌이 똑같이 도자기랑 들지만 온도에 대한 민감성이 별로 없어요. 도자는 따뜻한 음식을 담으면 따뜻하게 보존을 해주는데 손에 댔을 때 플라스틱에 비해서는 그 음식의 온도로 느낄 수 있어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릇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네 가지 그릇 중에서 한 가지만 백화점 그릇이고 나머지는 다이소 그릇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들 중에서 어떤 것이 백화점 그릇일지 맞춰봐 주실 수 있는지 네, 만져보셔도 되고 뒤집어보셔도 아, 뒤집어 됩니다. 뒤집어도 되나요? 네. 이거 네. 오, 네 맞습니다. 제가 보기엔 다 같은 그릇인데 혹시 이걸 백화점 그릇이라고 느끼신 이유가 있을까요? 아 다이소 네. 그릇은 보통은 중국, 일본, 한국에서 맞아요. 생산된 것만 사용하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네. 그 마감 처리인 측면에서 다이소에서 파는 도자들은 되게 심플한 형태로 찍어낼 수 있는 형태로 많이 만드시고 네. 그리고 무게 같은 측면에서도 뭔가 이러한 이건 되게 얇아요. 대부분의 백화점 브랜드는 상품성이나 뭔가 브랜드 이미지를 좀 넣으려고 무게감을 고의적으로 넣는 경우도 있는데 이 작업도 조금 다른 도자에 비해서는 무게감도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이런 부분 연마가 아주 잘 돼 있어서 백화점 그릇은 백화점 그릇인 이유가 있긴 하네요. 네. 네. 신기합니다. 벗들의 도예에 대해서 말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도자기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물레나 그릇 이런 게 대부분인데 이화여대 도예과는 조금 다른 부분에 집중되어 있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어떤 부분일까요? 저희가 처음으로 한국에서 슬립 캐스팅 기법을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었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캐스팅 수업이 좀 더 유명한 것 같아요. 일반적인 이제 물레나 조형 작업은 직접 만드는 그 형태를 쌓아 올리면 되는 그러한 과정인데 캐스팅은 조금 다르게 그 형태에 따라서 어떻게 작업이 구성이 될지가 조금 달라지는 면이 있어서 그걸 배우는 면에 있어서는 저희가 조금 특별한 과정이 더 준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내주신 사진들이 있었는데 그 사진들을 통해서 기존에 생각하던 도자기랑은 조금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용의 비늘, 새의 깃털 이렇게 작고 섬세한 부분들까지도 도자 예술로 표현하신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뭔가 불레로는 이렇게까지 자세한 표현을 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작은 부분들을 이렇게 따로 구워서 붙이시는 건지 작업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 흙이 마르지 않는 상태에서 모든 성형을 완성시키고 그 이후에 초벌 이유는 뭐 페인팅을 한다든지 추가적으로 붙이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걸 접합시켜서 유약을 다시 바르고 재임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흙이 마르기 전에 자기가 원하는 형태를 다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더 야작을 많이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작품 하나를 만드는데도 많은 정성과 애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앞으로 그릇을 사러 가거나 작품을 볼 때 시야가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도예과를 현재 고민 중인 예비 버틀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지. 도예라고 하면 정말 그릇 정도 만드는 과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도예과 도자에서는 그냥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대 도예과를 본다면 장점 중에 하나는 조형예술대학 안에서 서로서로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는 편하게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다양하게 배우고 싶으면 도예과를 오셔도 좋은 것 같고 이거 이외에도 예비버들이 와서 재미있는 추억을 쌓을 수 있는 비하인드 스토리 짧게 말씀해 주시면 근데 이거를 방송에 네. 나가도 될지 모르겠어요. 안 되나요? 다들 야작을 하면 네. 스트레스와 피로가 쌓이기 때문에 좀 광기라고 표현을 하나요? 그 광기가 표현된다는 게 모든 학생들한테서 나오기 때문에 그걸 네. 다 같이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오늘 출연해주신 벗들의 도예에 대한 짧고 굵은 정의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나에게 도예란 뭐뭐뭐이다. 저희가 항상 대동제 때마다 하고 다니는 머리띠가 있거든요. 거기에 저희가 적어놓는 말이 바로 도예 노예거든요. 이미 다 끝났는데 뭘 찍어? 제가 하고 있는 도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도예 노예라고 생각합니다. 도예 노예. 저는 도예라는 거는 뭔가 대부분의 입시생들은 경쟁을 하면서 이 사람을 이겨야 돼 이런 게 있지만 도자는 흙을 이긴다 해서 뭔가 본인이 성취해낼 수 있는 게 없다고 느껴져서 흙을 그냥 만지는 과정이랑 그 시간들을 그냥 소중하게 여기면 도예를 할 수 있다고 다 느껴서 애정의 관계입니다. 애정의 관계요? 네. 네, 마지막까지 감동과 재미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벗들이 도자 예술로 풍부한 이야기를 펼쳐나갈 수 있도록 저희 UBS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알쓸 200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